8강 4일차 마지막 8강 경기입니다. 출대 로망 1경기. 자, 센티널 로망입니다. 인턴 캐런우프, 랜덤 캐런우프, 데스텔프의 랜덤 페르다. 오, 랜덤 페르다가 나왔네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에코의 마린 선수의 실크, 마린 실크가 나왔네요. 마린 셀렉 실크 기대가 되는 카드입니다. 자, 에코 선수의 달에 네이션의 탈론. 탈론 이거는 뭐 로망 베스트네요. 최고의 조합을 뽑아냈습니다. 월드스타라고 다친 월드스타 네이션. 굉장히 미녀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하지만 팀 내에서는 호구스타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아, 월드호그. 네, 월드호그. 자, 아키로죠. 김출민 선수입니다. 아키로. 얼굴은 아카시아지만 실제 캐릭터는 아키로네요. 네. 자, 스크롤 니바스. 오, 스크롤 선수 또 니바스예요. 타조의 세티어. 오, 그리고 클로어 선수의 레이든. 레이든 셀렉입니다. 페스텐트 에일리언. 저는 힘싸움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은. 일단 양팀 다 무적 캐릭터인 나이자 래퍼드. 네, 없습니다. 나이자 네. 래퍼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월드스타의 막타군요. 푼돈에 관심 없다는 거죠. 야, 네이션 선수 이런 쪽으로 캐릭터 잡아가나요? 야, 괜찮다. 반응 탓 좀 나오겠는데요. 오, 레이든! 마린! 마린 또 1킬하고 시작합니다. 야, 막타, 마지막 타격이라는 말에 어원을 그대로 살려서 진짜 마지막 몸만 잡는 희한한 막타입니다. 아, 레이든 전사는 좀... 근데 레이든이 왜 초반에 이 원탑 세티어를 밀고 있는 이쪽 라인에서 크리핑을 하려고 왔다가 아래와 이제 실크에 협공을 받고 전사를 한 것 같습니다. 로망 팀이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뭐 조합 짜는 시간이나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걸 들어봤는데 역시나 어떤 전체적인 판은 네이션 선수가 좀 중심이 돼서 짜고요. 일단은 센티널 조합에서 가장 큰 약점이라면은 맷집을 할 만한 탱커와 캐런우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캐런우프 섣불리 체인라이팅이나 파괴장갑 이런 거 가지 말고 일단 맷집 위주로 가되 상황이 유리해지면은 그때 그런 걸 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로망이 같은 캐릭터도 어떻게 조금씩 달리 하는지 또 거기에 이 로망의 오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하우스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망도 상대를 좀 무시하거나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안 그러죠, 로망은. 아, 이거는 야, 다줘. 파괴 장갑이 예. 글쎄요, 아이템을 봐서는 파괴 장갑을 미리 사둔 것 네, 같은데 미리 사둔 것 같은데 마리 선수가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거는 조금 의외네요. 스치고! 아, 이런 콤비 플레이! 그렇죠, 충격파 스치고 달의 은신. 달의 포탈! 포탈하면 되고요. 니바스 이거 뭐 내가 스쳐도 포탈 타거나 치즈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 전혀 못한 거죠. 그리고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앞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로망. 그리고 로망에서는 다른 나이샤가 들어가는 조합도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린 선수에게 또 실크를 줬고 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크 주면 무조건 잘할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린 이콜 실크라는 뭐 그런 공식이 CC맨에서는 그렇게 많이 성립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오랜만에 나온 마린 선수의 실크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시 이제 레이든의 조합에서의 역할이 조금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역시나 개인기를 예. 바탕으로 하는 영웅이기 때문에 초반에 일단 한번 전사하고 그
그 다음 또 크리코스 같은 경우에서도 탈론 만나고 이거 뭐 피할 말이냐? 아니죠. 약간 세티어가 욕심을 냈습니다. 레이든이 연속으로 이제 센티널 영웅들과 조우하면서 레벨업을 제때 못해줬다는 게 제일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서로 빛의 보석은 있어요. 달에도 빛의 보석 있겠죠? 없네요. 아, 고명의 펼치를 갔었죠? 실크가 그러면 먼저 네, 실크였죠. 잡혀있던 거는 이건 오히려 뒤돌아서 크러쉬 웨이브. 아, 약간 호흡이 안 맞았네요. 줄 살짝 아쉬움이 좀 남는 눈치챘고요. 네. 출도 만만한 클랜이 아닙니다. 3경기를 갔을 경우에는 10시 크리에 걸려서 3경기를 못할 수도 있다. 중클랜 뭐 또 마린 선수의 영혼 흡수 흡수에 대한 영혼 흡수 흡수? 영혼 흡수 흡수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중계진이 너무 반응 안 한다, 무덤덤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린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뭐 흡수했다 라고 표현을 해도 안 될 만큼 마린 실크에게는 거의 기본. 아, 이것도 레이드니 아, 시야 밝혀주고 때문에. 아, 언덕 아래에서 자 요동치는 번개. 그러나 자, 포탈 오히려, 타야되죠. 오히려 캐런 높이만 포탈. 야. 레이드니 섣불리 때리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오히려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불어 뜯고 신경전 치열해요. 12시에서 자 세티아 타조 선수 실력도 어쨌든 지금 마린 실크를 상대로 전혀 안 밀립니다.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한번 또 잡아내기까지 했고요. 자, 아래 막타 실패. 레이든의 레벨업이 지금 너무 더딘 상태예요. 고랩을 무리해서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확실히 좀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자, 니바스 캐러노프 스콜. 캐러노프 스킬 한번 볼까요? 충격파가 스킬이? 3레벨 충격파가? 3레벨이죠. 아까 보이드워커가 한 번에 전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와가지고 혹시나 지금 잘못 봤습니다. 신레벨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노리는 거죠. 전혀 눈치 붙였어요. 아직까지 엘리언한테 뜯기면 이건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딱히로 빠져나가는 성공했고요. 자, 가도 놓고 캐노프 이거는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빠져나가나요? 돌진으로 혹시? 아, 안되네요. 빠져나갑니다만 레이든이 환영술로 쫓아갑니다. 치즈 먹고 하지마 칠링 칠링 느려졌어요. 그렇죠. 아이고. 잡힙니다. 잡히네요. 보탈이 없는 캐노프를 이렇게 잡아낸 말씀하시면 지금 탱커 맷집 역할을 해줄 영웅이 캐노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캐노프의 전사는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이든 포탈 그렇죠. 그런 부분을 로망 조합에서 맞았어요. 파괴장갑 들어가고 포탈. 아, 또 나무 쪽에서 절묘하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마린 선수를 지금 포탈을 태워 보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봐야죠. 네. 로망 입장에서 어떤 그런 탱커의 부재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달의 실크의 압도적인 화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버티기가 아니라 서로 녹이기에 싸움이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달의 1레벨, 달에도 레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달에가 계속해서 이제 정영웅을 노리는데 어머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자 속사 들어가기 때문에 포탈 없으면 전사해요. 포탈 오! 글쎄요, 이거는 8회 잡아냅니다. 에코 김태훈 이거는 너무 그냥 멍하니 오오오 야 이러면서 터지는 화면에 잡혀가지고 야 에너지 버스 맞았군요. 둘 다 안티 상태이고 체력 얼마 없는 걸 보니 둘 다 에너지 버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무리는 안 됐네요. 네,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 그리고 타워도 지키지 못했고 마린 실크가 원탑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롤 아 스크롤이 아니죠. 에일리언이 패스트 선수 세티어 타조 타조 선수가 결국은 먼저 타워를 밀어내는 성공을 했고 에일리언의 도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페르다가 10렙을 찍지도 않았고 페르다가 본격적으로 보조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변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막타 또
레이든이 가져갔어요. 네이션 월드 호구. 특히 또 가능한 콤보 중 하나가 페르다의 고립으로 고립시켜놓고 에너지 버스트를 써버리는 정말 보고 받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해졌거든요. 이제 센티널에게 결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콤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페르다의 교화의 어떤 그 레벨 생겨나는 크립 레벨의 합의 제한에 대해서 제가 지난 경기 때 잘못 인사를 해드렸었는데 교화의 레벨을 올리면은 그 레벨 합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 크립을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맨 땅에 교화를 시켜서 크립을 새로 생성시킬 때 나오는 크립의 레벨이 교화 3레벨을 찍게 되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레이든 마무리! 좋아요! 오 타조가 마린 잡으면 이거는? 이야 타조가 갑자기 마린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야 이거는 1대1에서 지금 안 밀리고 예? 1대1에서 안 밀리고 그리고 받쳐주고 있는 선수들 오 이거 포탈이에요? 포탈 이거 엘리언 못 잡습니다 사르는 오 야 역시 출 적절 해설이 지금 뭐 저번 경기 교화에 대해서 잘못 해설을 하고 진정을 해드렸는데 버퍼링 하라는 해설은 안 하고 자꾸 개드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또 멋있게 정정했더니 버퍼링이 걸린 것 같네요. 야 출 이상합니다. 지금 분위기 출이 훨씬 좋거든요. 초반에 레이든 잡힌 거 이외에 예. 추리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아주 많이 매우 좋죠. 안 될 거야. 예? 안 될 거야 컨셉인데 건물도 지금 밀어냈고요. 전혀 터치도 못했죠 로망은. 자 김출빈 선수 아키로 티 안 나는 아키로로 선택했다는 거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좀 되는 랜덤 아키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아키로는 그야말로 묵묵하게 자신의 몫을 해내는 예. 그런 캐릭터라서 자 10레벨 됐습니다 페르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초신소 그리고 체인라이트닝. 자 지금 보시면 실크와 또 위험해요. 실크와의 싸움에서 안 밀리고 있다는 점. 로망 입장에서는 일단 마린 선수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선수는 좀 압도를 해줘야 네. 얘기가 좀 잘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타조 선수가 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본 2레벨, 3레벨 차이는 만들어줬던 게 그렇죠 마린인데. 마린 선수인데 세티오 12레벨입니다. 실크도 실크는 11레벨 레벨이 뒤지고 있죠. 밀려요. 쫓아가야죠. 도망가겠죠? 위에서? 새끼도 기다리고 있어. 고립 써놓고 다르가 때리네요. 페르다 페르다의 고립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되고 그 지금 현재 출에 레퍼드가 없기 때문에 무적이었거든요. 그거는 요동치는 번개나 고립 에너지 버스트 이런 콤보 한 방에 또 경기가 확 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력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영웅이 페르다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서 박두 위드드 홀리부프가 있어요. 역시나 선성침 백기 타겟팅은 박두 위드드 했네요. 고문고문이 아니라 희생시키고 아원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세티어 왔어요. 자 세티어가 포탈 그러나 바레가 지금 혼자서 바레 부신 때렸어요. 아니죠. 근데 환영술은 약간 뭐 일단은 확실히 막아내기엔 환영술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결정적인 궁극이라기보다는 그냥 써주면 좋은 궁극이다 보니까는 궁극을 쓰는 게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캐로노프 10레벨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결국 아쉬웠던 것은 세티어가 공격형 아이템을 감으로써 탱커 역할을 못해주고 다엘에게 허무하게 잡히거나
피해 결계를 너무 아쉽게 꺼내는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걸 또 어느 정도 염두에 뒀는지 지금 방어 네. 아이템을 가고 있어요. 선수는 매치평 아이템을 가고 있어요. 영웅 키는 건게 글쎄 이게 영웅 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 무릎뜨기요 감옥 고립 이용 캐논 엘리언 포탈 캐논 오프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자 니바스도 빠졌고요. 니바스 포탈 아까 썼거든요. 치즈 먹고 거르마 날 살려라. 빠지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숲의 정령을 마무리해 기다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그냥 마무리 엔트 스트라이크 상황 봐서 에너지 버스트로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니바스 혼자서 저렇게 체력이 없다면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레이전 콜드리 컨트롤 레이전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운동 채팅으로 야 카오스 간만에 하니까 재밌다 라는 인생 카오스 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떠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 톰 선수 닥터면서 다 돌아왔고요. 아 결국 없거든요. 그렇죠. 닥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예. 예,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오스를 안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왔어요. 그렇죠. 결국은 다시 카오스를 합니다. 근데 뭐 전혀 카고 하고요. 끝이 없네요. 유란에 가면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자, 페르다 치즈 먹고 모르스 이거는 잡힙니다. 야, 타조 선수 타조가 일을 좀 내는 분위기인데요? 예. 지금 페스텐트 에일리언 선수 물론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일리언은 역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영원없어 안다는 걸 없다는 걸 알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싸워볼 수가 있겠죠. 레이든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 세트가 너무 버거드는데요? 실크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도초 세트가 너무 버거드. 뭐 아무리 네이션 선수가 오랜만에 카오스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이션 선수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승자죠. 눈치 챘어요. 야 레이든에 아, 근데 결국에는 디스펠 왜 와서 만나요? 아, 참. 타조 선수 레이든의 환영단참으로 네. 시야 확보해 줬는데 자, 쫓아가서 한 대. 시크트로 도망. 환영단참으로 공중 시야 확보돼서 기껏 안티 먹었는데 가서 디스펠 당하고 네. 맞아 죽는. 타조 선수 내가 여기서 올라가서 멋지게 에너지 버스트를 안 맞으면서 마린을 잡아내면 나는 스타야. 그냥 빠졌다면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요. 뒷장치기 예. 아파요. 테러프 돌 막혔어요. 아 스크롤 선수 양민용 니바스 굉장히 니바스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름이 또 굉장히 카오스하게 적합한 이름이네요. 스크롤 선수는 양민 이름이 뭐니? 양민용. 양민용입니다. 양민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양민용. 슈클레에 딱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웨스트 선수는 하종수인데 하시가 확실히 특출난 데가 있습니다. 에스게임트 예전에 하민우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렇죠. 하시가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닌데 그렇죠. 하원이 하홍휘 선수도 있었고요. 자 지금 기다렸다가 마린 마린 레벨 보시죠. 일단 탈론 위기 포탈 쿨 타임이에요. 자 지금 전장의 함성을 썼었나요? 도망가기 위해서 야수 본능을 쓰는 거죠. 마린 레벨 확인할까요? 마린 실크 레벨 레벨이 15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마린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그러네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야 세트에 14레벨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결정적으로 뭐 세티어가 한번 죽어진 게 역전의 발판이 되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버스트를 사뿐하게 맞아주는. 그렇죠. 아, 엘미언 스틸. 어떻게든 좀 포탈을 타워야 되는데. 어, 막혔어요. 이거 엑스 당합니다. 잘못하면. 아, 잡히네요. 아. 무리했어요, 마린 선수. 포탈이 있었음에도 포탈을 못 쓰고 전사했죠. 마린 선수 포탈 아까 썼죠? 아, 썼었나요? 예, 아까 썼었기 때문에 방금 무리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죠. 아, 그러면은 또 레벨은 차이가 나겠고요. 네. 타조와 마린.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타조 선수는 최고네요. 마린과 지금 비견이 되는. 타조 선수는 이쯤에서 드롭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신을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아직까지 어떤 페르다와 탈론의 양동 테러나 합공 테러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는 게 로망에게는 가장 아쉽네요. 너무 좀 힘싸움 위주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자, 데스텔프 선수도 오랜만에 아마 카오스를 하는 걸 거기 때문에 그 페르다에 대한 이해도 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가두었고 제대로 가두었고 고립! 이어캐논으로 뚫어버리고 10회전명까지 마무리하고 포탈 타고 갑니다. 페르다 포탈. 가두는 것까진 좋았는데 예. 그 다음에 연계되는 스킬이 좀 아쉬웠습니다, 로망. 그렇죠. 고립 자체의 어떤 그 타워 데미지로는 지금 타이밍에 영웅킬 하기는 쉽지가 않죠. 세티어 이렇게 잘 성장하면은 다레시크 빠르빠리 못합니다. 이야,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15레벨 직전까지 레벨업. 자, 그러면서 살아남았던 에일리언들로 베럭에도 데미지 어느 정도 입혔고요. 자, 지금 이거는 그렇죠, 희생으로 에일리언 새끼 에일리언들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좋지 않습니다. 희생 저 희생으로 제거. 비록 안 받아도 될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죠. 이제 밤이거든요. 회복 안 됩니다, 당분간. 로망이 굉장히 CCB 8강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물론 막판에 멤버 교체가 된 거에 영향이 없을 수야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로망이거든요. 자, 어떻게든 스페 정령을 제거하고 에너지버스 소리 났어요. 뻥! 맞았어요! 이러면 아키로 아까 포탈 썼거든요! 그러나 에일리언! 아! 스위프 듀스! 아키로 이러면 잡힙니다! 자, 물어 뜯어주고 치즈 먹고 빠지면 살아갈 살았어요. 수 있죠! 그렇죠! 실크도 섣불리 추격하지 못한 게 실크도 아까 포탈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아키로 잡기에서 앞으로 블링크 썼다가는 그 뒤에 실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페스텐트 선수 에일리언으로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 예. 자, 레이든 클로우 선수. 아, 페르다 워스리 레더에 이어서 여기서도 동네 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고립 쿨타임은 굉장히 짧아서 좋습니다, 궁극이. 자, 하지만은 세티어 타워에 맞고 있지는 않는데 어? 괜히 어? 타조 타조 선수 안티 상태였거든요. 굳이 매직 디펜시브 쓰지 않아도 고립 타워에 맞을 일은 없었는데 괜히 써서 방어력 깎여서 코끼리에게 비명 행사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조보단 코끼리가 세네요, 확실히. 자, 지금 달에 레벨 11레벨 아이템도 차근차근 맞추고 있고 예. 자, 역시 세티어가 매직 디펜시브를 했을 때 방어력이 감소되는 점 예. 그것 때문에 달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티어가 방어형 아이템을 갖기 때문에 달의 역할이 레벨이 많이 높지 않아서 오! 디스펠하고 포탈 위험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김철민 선수 WTD 선수의 영웅이 아키로죠. 아카샤가 아니라 그래서 WTD 자막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대소문자를 먹었어요. 그러네요. 참 그러네요. 자, 니바스 잡히고요. 지금 아이콘이 예. 아키로가 아니라 아카샤 아이콘이 되어있기 때문에 독데미지! 아, 이건 또 잡히고요. 힐링 스크롤까지 써봤습니다만 전사 테러를
하고 흔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를 너무 로마 정직하게 힘싸움과 방어를 하고 있어요.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흔들어줄 수 있는 게 탈론과 페르다 조합인데 완벽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둔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 로만 클레런들은 이건 안 된다. 그럼요. 오늘 거기다가 로망의 미소님의 생일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생일 선물까지도 생일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생신? 알기로는 78년생인가요? 8년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줌마라는 거죠. 나이는 괜찮지만 아줌마라기보단 유부녀. 아줌마 애가 있으면 이제 완벽한 아줌마가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아이는 없는 미씨. 생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제 생일 때 홈페이지에 생신 호스님 생신 축하드려. 너무 많아서 듣고 싶은 말은 호스 형 생일 축하해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씁쓸하고만. 16레벨 실크. 지금 상황 봤을 때 일단은 경기 초반에 말씀드린 캐르노프 뭐 화계장갑이나 체인 라이트닝 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출클랜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캐르노프의 맷집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출클랜 이번 8강을 위해서 6판 연습한 티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도 좋아요. 원래는 연습 안 하는데. 6판이나 했거든요. 연습 횟수를 정확히 잰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웬만큼 안 하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상한 감옥. 자, 이거 근데 오히려 이거는 마린 선수가 일부러 블링크를 늦게 쓴 겁니다. 감옥이 나오면은 블링크한 뒤에 같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옥이 나오는 걸 보고 블링크를 하려고 일부러 한 타이밍을 근데 엇박자로 감옥 위치가 좀 이상했는데 오히려 블링크 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저 위에 길목을 막는 감옥을 쓴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타워 마무리 마령 정점 기록. 자 배럭이 결국 누적된 데미지에 의해서 파괴됐네요. 아까 정말 이유 없이 배럭의 체력 너무 많이 소진된 게 결국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일부러 블링크를 늦게 해서 빠진 거다. 네, 확실합니다. 블링크가 쿨타임이었다면. 쿨타임이 아니었죠. 아파요. 네, 쿨타임도 아니었고 주저할 이유가 없었는데 감옥을 염두에 두고 지금 크딩 어택으로 배럭 데미지 너무 많이 먹고요. 소신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유동치능 번개 치즈 먹고 보탈 탈론이 배럭 하나 파괴시켰네요. 세티어 다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영혼 흡수는 아까 썼던 것 같고요. 아 다레가 같이 있기 그쵸? 때문에요. 두레 화력은 나올 수가 없죠. 세티어 영혼 흡수를 썼는데 실크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출 너무 또 분위기 좋다고 기분 내다가 조금씩 역전 당합니다. 자 페르다 소환물 네르비안 스파이더 로드죠. 네. 나름 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10레벨 탈론 디바스 이제부터는 좀 따로 다니는 플레이는 자제를 해야겠고요. 한꺼번에 움직이는 플레이를 해야죠. 오 네이션의 화려한 헤매기 배럭이 소신 밑에 있다 보니까는 잠깐 좀 클릭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실크 포탈 실크가 일단 포탈 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실크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마린이 활개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출은 힘이 됩니다. 그렇죠. 방금 거기다가 체력 없는 상태에서 포탈 탔기 때문에 힐링 스크롤까지 비싼 가격을 주고 사용을 했고요. 15레벨
페스텐트 에일리언 레벨이 꽤 높네요. 그래도 에일리언 아이템도 좋고 레벨도 높고 저렇게 되면은 에일리언을 잡는 건 굉장히 힘든 자 되겠네요. 팔론 이제 바로 팔론 아 레이드 순식간에 아 팔론 결국 전사했죠. 독 데미지가 워낙 많이 중첩이 됐었습니다. 치즈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탈 없어요. 니바스 포탈 없어요. 잡힙니다. 달의 속사 마무리 되네. 오. 저 제가 음치는 아닙니다. 스크롤 양민용 선수. 예. 제니바스는 양민용. 하라는 해설은 안 하고 온통 드립에만 관심 있어서 캐나다도 제대로 모르고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레가 지금 계속해서 체력이 없는 니바스 제거해주고 있고요. 엘버스로 그냥 대롱 마무리 마무리해버립니다. 출이 좀 영웅 하나씩 끊기는 그렇죠.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방어할 거면 방어, 공격할 거면 공격 어설프게 해서 영웅 하나씩 전사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8강 이렇게 KTNG가 초반 분위기 좋다가 이렇게 영웅 하나씩 하나씩 흘리면서 결국 역전당한 그렇죠. 그 경기가 살짝 떠오릅니다. 오 수정구 플레이 수정구는 레더 일반 밀리 게임에서의 크리스탈 볼이 아니라 더스트 오브 어피어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했을 때 주변 범위에 그 타이밍에 적이 있었다면은 더스트가 이제 적에게 디버프 개념으로 붙게 되는 그런 거니까 나 수정구 돌렸는데 왜 옆에 있던 래퍼드가 갑자기 뒤늦게 나를 와서 때리지? 뭐 이런 착각은 하시면 안 되겠죠. 레더의 더스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티어와 실크 1대1 영어로 아 다레군요. 아 이거 마무리가 안 됐네요. 18 욕 나오는 체력이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영어로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또 다레와 실크가 마음 놓고 세티어 때릴 수가 있거든요. 교전에서 자 탈론 포탈을 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이션 선수 나름 센스 있게 역주행도 하고 다 했는데 레이디는 그냥 서서 계속 때렸죠. 벌쯤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진 업산티 17레벨 세티어 18레벨 역시 마린 선수 레벨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이거 캐로노프 역시나 체력 아이템 위주로 예. 그래닛 골렘 소환이 됐기 때문에 스턴이 하나 더 있어요. 프레다와의 어떤 그 조합된 짜여진 팀플레이를 로망은 아직까지 제대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로망이 프레다에 대한 검증이 덜 끝나서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블링크가 있는 실크 마린급 선수가 실크를 잡으면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렇죠. 거기다가 마린은 저 블링크 영웅만을 정말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죠. 라이트닝 실드를 걸어주고 적에게 비벼준다면 근데 아군을 비벼주면 안 되고요. 별로 안 아프죠 카오스에선. 아 그렇군요. 저게 이제 뭐 굴 상대로 저는 칩튼이 가서 워스턴판만 썼다 이제 거기서 이제 경기가 거의 GG인데 카우스에서 카우스에서는 물약 회복 속도랑 비슷합니다. 별별일이 없어요. 레이든도 또 괜히 역주행해가지고 역주행하지 않았으면 아래쪽에는 스콜 제왕들과 만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1대1 에너지 부스트 그냥 써버리고 10이 걸 수도 있어요. 마린 선수라면 16레벨 헤스텐트 선수의 에일리언 레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수는 참 눈에 띄는 캐릭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잘해주죠. 말 필요한 선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그래서 든든하게 항상 받쳐주고 제 몫을 하는 좋습니다. 레벨업 속도도 좋고 레이든은 14레벨 레이든이 지금부터 어떤 화려한 역할을 좀 오! 치즈! 아 포탈!
딱 찼네요. 에일리언의 쿨타임이었나요? 스킬 치즈 먹고 포탈 타고 살아갑니다. 자, 페르다 탈론. 어? 출 너무 멀리 있어요. 출 이렇게 되면은 밀렸다고 봐야 되고요. 가운데 지옥의 향령은 스펠 향령 무조건 밀어내야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 놓치면 될 것 같은데요. 니바스 위험하고요. 포탈. 오, 이러면 로망이 이득 보는 거죠. 아, 레이든의 이런 흔들어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자, 그러나 배럭을 마무리를 해줘야지만 배럭 마무리 힘들죠. 일단 밤이고, 밤이기 때문에 저건 언제고 레이든 환영술 쿨타임 돌았을 때나 에일리언 새끼들로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로망의 발을 한번, 포탈 없기 때문에 환영술 쓴 레이든한테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일단 로망의 발을 한번 묶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환영술이 지금 끝났네요. 네. 완전 또 그거 계산하고 지금 실패는 따라가는 거죠. 레이든. 아, 진짜 이온. 실크. 실크 그러나 아니. 빠르게 눈치채고. 뭐, 자, 크러싱 웨이브. 11연격 탈론 포탈 없어요. 치즈 먹어 봅니다만. 에너지부터 써놓고 유인 되나요? 유인 되나요? 잡히고요. 아, 안 유인 됐어요. 안 됐어요. 역시 세티어 너무 막강하죠. 자, 또 물어뜯고 있고요. 페르다 일어났어요. 자, 얘들아 돌 던지기 한번 들어갔나요? 돌 던지기 이미? 자, 고립 아, 근데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앞에 오히려 감옥 제대로. 아, 절망의 삼각. 나는 일반 스킬이야 이것들아. 히드라가 끊어졌어요. 자, 물어뜯고 실크. 아래쪽 실크. 에일리언 위험합니다. 에일리언 위험. 포탈 없습니다. 아, 포탈 역시 맷집 좋죠. 잘 키운 페스텐트 선수의 에일리언이 활약을 해줍니다. 예. 지금 이제는 에일리언이 굉장히 까다로운 영웅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과거 에일리언과 달리 산성 피뱃기에 칠링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에일리언을 그냥 무시하자 이런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티어가 역시나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세티어 위주로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고, 에일리언은 사실 지금 굉장히 아이템도 좋고 레벨도 좋기 때문에 에일리언을 타겟팅하기는 굉장히 무리거든요. 1순위는 역시나 니바스. 그렇죠. 제일 맷집 약간 니바스. 그리고 별개가 또 감옥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뒤돌아서 니바스 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센트럴 영웅들이 얼마나 모이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로망 페르다에 대한 연구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거기다 또 마지막에 이제 합류한 데스테프 선수 같은 경우에 자, 탈론 아직도 포탈 없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 포탈 있네요. 데스테프 선수는 어떤 차라리 뭐 달의 실크 이런 용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하필 또 페르다가 랜덤으로 나왔기 때문에 로망이 운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나 세티어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실크 포탈 없기 때문에 노리죠. 아, 뒤로 살짝 도망. 고립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는데 용키로 방출을 하는데 요즘 저번에 좋아요. 이러면 아키로 포탈! 니바스가 문제죠. 니바스 포탈 없는 니바스 썼습니다. 자, 치즈 먹고 이쪽 캐롤프는 못 들어. 아, 갇히면 아이고야. 그게 아니라요. 네, 그럼 여기가 감옥 아니지 바뀌냐. 자, 짭 돌진해. 괜히 감옥을 쳤죠. 그냥 걸어갔으면 사는 거였는데 걸어갔으면 캐롤프는 못 들어가는 뚫고 들어가야 돼 않나요? 네, 그렇죠. 쪽은? 나무를 뚫고 들어갔어야 되죠. 그러면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동안에 오른쪽 센티널 배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캐롤프는 왜 잡혔죠? 못 봤네요. 세티어가 탈론 포탈 없고요. 아, 포탈 있었는데? 순식간에 세티어가 영혼 흡수로 잡아낸 것 같습니다. 월드 오그.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실크 스위프트를 지금 페르다 스킨이 원래 저 스킨인가요? 그 주변에 이제 반사 데미지를
주는 거를 꼈을 때 저렇게 되는데 마도사의 지팡이 때문에 그 스파이크 바리케이트 스킨이 생기게 되는 그 저거는 워스리 자체의 그 캐릭터 스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리 비번은 좋았어요. 아이언맨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뚫고 나오고 얘는 아까 보탰었거든요. 이거 실크가 추격합니다. 실크가 그러나 실크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실크도 부담스러워요. 스위프트 그러나 스위프트 이후에 아 잘 떨어졌죠. 아싸에 그리고 포탈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다레가 그리고 소신에게 잡혔거든요. 혹시 소신 체력을 깎아놨나요? 오 다레가 많이 깎아놨네요. 소신 체력을 많이 깎아놨네요. 전대 지금 3다위 로마 위기 타이밍입니다. 자 페르노프도 부활을 합니다. 페르다 예르벤 스파이더로드 선이 있기 때문에요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그런데 희생의 바로 저 스턴 그렇죠. 안티 먹었죠. 복수한테 해야 됩니다. 포탈인가요? 네이전? 아 포탈이네요. 탈론이 지금 흔들기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여지를 좀 추리 잘 안주고 있죠. 계속해서 싸움을 겁니다. 추리 그렇습니다. 그게 특정 어떤 영웅이나 위치에 집중된 싸움이 아니라 맵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교전을 걸다 보니까는 로망이 어떤 흔들어줄만한 루트 자체를 전혀 못 뚫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장하는 타이밍인데 레이든 위험하거든요. 일단 네이션 선수 6차 시즌에서 로망을 우승으로 이끈 네이션의 네. 오더는 정말 최강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월드스타가 됐다. 오더만 최강이 되는 느낌이 영혼까지 들어가면서 레이든 낚시가 되는 거죠. 이거 좋았죠. 레이든 클러 선수 박수정 선수의 레이든이 제대로 낚시를 해줬고요. 예,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자 실크 엘렌의 축복까지 포탈이 없는 실크 무리할 수 없고요. 마린 자자자 이거 대처 늦으면 소신 날아갑니다. 아 메시지 띄우게 하고 빼겠다는 건가요 달에? 가나요? 니바스 자 에일리언 보냈어요 근데 아 이거는 자 이거는 어머 오히려 니바스 때리죠. 아 거기다가 코끼리 코끼리 있잖아요. 아 코끼리만 없으면 어떻게 다닐 텐데 네 코끼리가 붙어 있어서 아 자꾸 스턴 터지고 자 잘해 에코 김태훈 선수 자 마린이어서 포탈 타야 돼요. 안 포탈 결국 포탈 타죠. 에일리언이 없었다면 포탈 안 탈 수도 있었겠습니다. 에일리언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예 포탈을 빠져 나갑니다. 막판 경기 종료를 10분도 채 안 남기고 갑자기 어떤 이런 로망의 빈틈 찌르기 예리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출클랜의 대응도 나쁘진 않아요. 네. 페르다의 저 옆에 가시 스킨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네요. 그 레더 영웅일 경우에 저런 그 마도사를 꼈을 때 이펙트가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나즈그렐도 마도사를 꼈을 때는 저런 가시가 생깁니다. 자 이거 소신 때리겠죠? 그렇죠. 오 이거 빨리 막아야 돼요? 그렇죠. 오 빨리 막아야 돼요. 잡힙니다. 디스펠 해야죠. 뭐하래 니바스. 디스펠이 먼저 아 그리고 다레는 배럭 때리고요. 잡힐 뻔했어요. 그러나 다레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레 포탈 포탈 배럭 밀어내요. 자 로망의 네이션 선수의 오더가 슬슬 나오는 건지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타이밍 흔들어주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망 예.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로망 어떤 바뀐 멤버로 이제 좀 감을 잡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초중반과는 운영이 사뭇 달라졌죠. 탈론의 소환물로 오른쪽을 찔러주고 동시에 다레가 배럭을 노리는 거의 이건 그 네 가지의 수였죠. 탈론은 위쪽에서 일단 시간 끌면서 소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동안에 검은 센터에서 배럭 노리고 엘리언 바로 포탈 다레는 왼쪽 배럭 노리고 그리고 검은 잡혔지만은 소신 노리면서 다레가 왼쪽 배럭 마무리를 하는 자 환영순인데 이거 배럭 누릴 수 없을 것 같죠. 지금 수비하러 오는 영웅들이 많아요. 전사하면 안됩니다 엘리언.
일리언은 잘 버틸 수 있겠고 레이든도 포탈. 어? 저 뒤에 좀 보이네. 조경이죠? 그 의미가 없었죠. 자, 네이션 선수의 탈론 12레벨. 자, 니바스에게 딱 걸려서 어휴 죄송합니다. 나 월드스타야. 레이든 16레벨은 일단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마린 선수의 실크가 20레벨을 이미 넘겼죠. 21레벨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 잡은 22레벨이에요. 아키로의 활약이 어느 순간부터 좀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음악이 확실히 강한 거지. 페르다가 완전히 그 요즘 말로 좀 잉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페르다가 지금 밀어탈 역할을 지금 잘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망이 이 정도 해준다는 것은 디버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것이 문제지, 로망은 여전히 강하다는. 예. 오, 연합수 흡수 스위프트. 하하. 블링크 쿨다운이니까는 쓰면 무조건 맞겠구나라고 섣불리 사용한 세티어의 실수죠. 이거는 마린 선수도 침착하게 스위프트로 빠져나갔고요. 재밌죠. 자, 이거 소신 마무리 되죠. 소신 어딨니? 거북이가 고개 한 세 번만 내밀어도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소신 숨어있어요. 고개가 아예 못 내민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소신 잡혔나요? 안 잡혔죠 아직? 소신 한번 찾아볼까요? 있죠? 저쪽 위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네요. 소신이 포탈을 타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리고 아, 얄미워요. 이거 시간 끄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간 끄면 우리가 이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치즈 먹고 블링크 쿨타임 기다리고요. 여기 없는 척 아무 때문에 못 들어오세요. 블링크 용케는 안 닿았고요. 포탈 테르노프는 계속해서 방어하고요. 그렇죠. 테르노프가 이제는 흔들기로 달에 실크 탈론 모두 다 흔들기가 되기 때문에 테르노프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면전을 할 생각이 지금 없고요. 로망은 그렇죠. 계속해서 테러로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고, 이거 출 입장에서는 대응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출은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해야 될 플레이를 전혀 지금 떠오르지 못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페르다도 수비, 페르다와 테르노프 지금 나갈 생각 없고요. 지금 레벨이 절대 로망이 뭐 아주 낮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자, 이쪽에서 싸움 났다. 그럼 우린 테러 가야지. 몰입으로 시간 끌어놓고 그렇습니다. 나무 벤저스로 뚫고요. 자, 여기서 번개 제대로 세티어 잡히면 난리나요. 포탈 테르노프는 방어만 계속했기 때문에 포탈 있고요. 그렇죠. 자, 세티어가 돌진해 놓고 오실크 위험해요. 자, 그러나 테러는 어떻게 되죠? 그는 살아가는 것 같고요. 자, 테러 소신 마무리했죠? 소신 마무리됐네요. 소신 마무리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 2분 20초. 오실크 실크 포탈 없어요. 실크 잡혔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실크가 잡혔다는 점.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자, 이 배럭 두 개는 일단은 그러면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페르다도 공공 없거든요. 지금 고립이 없기 때문에 수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뒤쪽에서 달에가 레이든! 아, 에코! 레이든! 이거 너무 크네요! 환영수를 지금 배럭을 밀 수 있는 가장 큰 스킬인데 말이죠. 달에 강력합니다. 달에, 그러나 달에 크러싱 웨이브. 마루사의 지팡이! 페르다! 테스트 엘프! 막판에 아, 니바스가 이제서야 합류를 했네요. 아, 너무 느려요. 여러 두 개 파괴는 시켰습니다만 피해가 너무 크죠. 1분 3초. 아, 그러면서 탈론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니바스 포탈 결국 니바스 도착해도 배럭 하나는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세티어 캐롤노프 잡히죠. 오, 돌 던져서 캐롤노프 못 때렸어요. 세티어 그냥 골이 세티어 못 때렸어요. 세티어 잡혔다. 이야, 에일리언도 돌진 써놓고 못 달았어요. 그렇죠. 아, 마도사로 마무리. 에르비안 스파이더 로드가 이를 만들어냅니다. 막판에 디스테프 선수의 페르다가 일 내네요. 아, 탈론 캐로루프 체력 너무 없었는데 세티어가 그냥 평타만 딱 때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스턴에 걸렸어요. 데르비언 스턴 스파이더로드에 돌 맞고. 자, 이렇게 되면 로망이 1경기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마무리 가서 남은 시간 동안 화력 집중해서 최대한 많은 피해 준다면은 로망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시간이 없어요. 출 입장에서는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예, 역시 관록의 로망 집중력에 있어서 로망의 한수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시간을 이걸로 끌어주지만 시간 끌어주는 걸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고 있기 때문에. 자, 크레니콜렘 스턴 소환물들이 계속 나와주죠. 될려면 됩니다. 못 지키죠. 요캐론도 그냥 다 써봅니다만 경기 종료되네요. 142대 121로 로망이